안녕하세요. 식품을 사랑하는 기업 선인 TS 개발팀 로라입니다. 바삭바삭한 모나카와 함께할 두 가지 아이스크림 소개해 드릴게요.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싶지만 아이스크림 기계의 높은 가격과 카페의 큰 자리 차지로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? 보통 파코젯과 젤라또 머신 두 가지 방법으로 많이 만드시는데요. 둘 다 부담스럽고 가격이 많이 나가죠? 기계 부담 없이 오늘 만들어 볼 아이스크림은 스탠드 믹서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. 모나카 쉘과 조립하기 전에 아이스크림 두 가지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올리브의 건강한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입니다. 계량해 보겠습니다. 믹싱볼에 칸디아 휘핑크림을 310mg 계량하겠습니다. 갈색 설탕 47g 계량하겠습니다. 꿀 15g 계량하겠습니다. 소금 1.5g 정도 넣어주겠습니다. 믹싱볼에 칸디아 휘핑크림, 갈색 설탕, 꿀, 소금을 한꺼번에 계량했습니다. 한번 중속으로 믹싱을 해보겠습니다. 설탕이 잘 녹은 것을 확인했다면 저속으로 낮추어 계량한 올리브유를 천천히 섞어줍니다. 올리브 오일을 선택을 잘 하셔야 하는데요. 플레음이 나는 것으로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. 다 넣으신 후 다시 중속으로 올려 1분간 믹싱합니다. 완료된 아이스크림의 비중은 0.5에서 0.6 정도입니다. 겉면에 올리브 오일이 잘 안 섞여질 수도 있으니까 잘 긁어서 섞어주세요. 그리고 아이스크림 통에 담아 주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 담아 냉동실에서 24시간 동안 안정화를 시킨 후 드시면 됩니다. 계속해서 마론 아이스크림입니다. 믹싱볼에 칸디아 휘핑크림 250ml를 계량하겠습니다. 그리고 탈지분유 63g 넣어주겠습니다. 계량한 탈지분유를 먼저 칸디아 휘핑크림에 잘 섞이도록 살짝 섞어주겠습니다. 가루가 안 보이면 스탠드 믹서를 사용해서 휘핑해주세요. 3분 동안 저속으로 믹싱합니다. 거품이 조금 올라오면 연유와 마론 레진을 넣어주겠습니다. 겉면에 조금 남아있는 탈지분유는 이렇게 살짝 섞어주세요. 연유 125g 계량하겠습니다. 마론 레진 10ml 계량하겠습니다. 다 계량하셨다면 중속으로 2-3분 정도 더 믹싱해줍니다. 마론 아이스크림을 휘핑을 다 해봤습니다. 겉면에 잘 섞이지 않은 부분은 주걱으로 섞어주시면 됩니다. 되기는 이 정도, 비중은 0.5에서 0.6 정도 됩니다. 이 아이스크림의 레시피는 다른 레진으로도 대체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통에 담아 24시간 동안 냉동실에서 안정화를 시켜줄게요. 마론 아이스크림 완성입니다. 모나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24시간 동안 냉동실에서 안정화가 된 올리브 아이스크림과 마론 아이스크림입니다. 오늘은 모나카 쉘을 사용해서 모나카 디저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질소 포장이 되어 있어서 쓰기도 간편하고 쩐내 같은 것도 나지 않습니다. 일주일이 지난 모나카 쉘인데요. 개봉 후 최대 일주일까지는 이렇게 바삭하지만 일주일 이상 실온에 보관하시면 눅눅해질 수도 있으니 보관상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. 먼저 마론 모나카 만들어 보겠습니다. 모나카 쉘에 체스트넛 스프레드 15g을 발라주겠습니다. 스쿱으로 부드럽게 떠지는 게 보이시나요? 30g 정도를 모나카 체스트넛 스프레드 위에다가 올려줍니다. 그리고 덮어줄게요. 첫 번째 마론 모나카 완성입니다. 두 번째로는 올리브 모나카 만들어 보겠습니다. 모나카 쉘에 올리브 아이스크림 동일하게 30g 정도 올려주겠습니다.
기계 없이 만들었는데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떠지죠? 올리브 아이스크림 올린 후 바질 오일을 약간만 위에 뿌려줄게요. 이 바질 오일은 냉침 추출로 하여서 만들어서 향이 되게 좋습니다. 바질 오일을 뿌려준 후 모나카 쉘로 덮어줍니다. 이 모나카 레시피는 주문을 받은 즉시 30초 안에 조립하여서 손님한테 제공하는 메뉴입니다. 이렇게 바로 조립하여 손님께 제공한다면 겉바 속촉 그 자체 모나카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. 단절로 한번 잘라볼게요. 네, 이렇게 가득 차는 단면 보이시나요? 올리브 모나카 먹어보겠습니다. 올리브 특유의 향과 바질 오일의 향이 되게 잘 어우러지는데요. 은은하게 퍼지며 단짠단짠한 그런 맛이 풍깁니다. 많이 달지도 않고 특이한 메뉴로 구성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는 마론 모나카 시식해 보겠습니다. 마론 아이스크림과 체스트넛 스프레드의 조화가 달달하고 고소한 게 맛이 좋습니다. 시중 아이스크림과는 비교되는 고급스러운 맛이 나네요.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보여드렸는데요. 완제품 녹차 아이스크림도 판매하고 있으니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어렵다면 기성 아이스크림을 사용하여 모나카 메뉴를 만드셔도 됩니다.